뭐라고 위로하냐. 갑자기 가신 거지 뭐 할 말도 없고. 저 앞에 정한이 형 있네. 왔어요 형? 어. 왔어.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야? 어. 잡혀 갈 거야. 아니 근데 원래 뭐야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원래 아프셨다더만. 지병이 좀 있었어. 그 형 알고 있었지? 어. 아 근데 왜 알면서 얘기를 안 해? 상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. 아니 왜 형만 상태 친구야? 아 왜 항상 얘기를 안 하냐고. 아니, 형은 나가자마자 왜 짜증을 내? 아니 그걸 형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맨날. 야, 상태 아 비밀을 하라고 그랬다고 바보야. 상태 여자친구 있어도 형 얘기 안 했었잖아. 야, 나도 소개팅 해준다고 했어. 비밀로 했다고 해. 그래 22살짜리 그거 우리도 조인 받기로 했는데 뭘 조인을 받아. 우리가 조인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얘기 안 했었잖아. 뭔 소리야 그게. 왜 근데 여기 싸우느냐고. 싸우는 게 아니고 장례장 아니라 그만 좀 하라고. 아 진짜 이쪽인가? 이쪽인가? 잠깐 아니야 그래? 예 어디 있어? 서영이에요 서영. 잠깐만 경을 이탈했습니다. 좀만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붙여도 돼. 아, 이거 많이 있어. 자리 있어? 많이 있어. 조금만 더 붙이다? 그럴까? 경례를 이탈했습니다. 아, 나 형이 왜 말을 안 해? 내가 그랬지. 장례식 하라고 했잖아. 장례식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.